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충남 공주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충남 공주 하면 백제의 수도였고요. 또 걸출한 인물이 많이 출생한 그런 곳이죠. 공주에는 인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거부 중에 하나였던 공주갑부 김갑순의 부친이었던 김현종의 묘 금계포란 명당을 살펴보고 김갑순 씨가 살던 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김갑순 씨의 어머니는 공주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 찾아와서 당대발복하는 땅이 있는데 그 산을 사라. 그래서 쌀한 섬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때 쌀한 섬이면 아주 컸죠. 그랬다 김갑순 씨 아버지인 김현종이 돌아가자 그곳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때부터 발복했다고 합니다. 김갑순이 누군가 하면요, 이분인데요. 1872년, 그러니까 고종 9년이죠. 그때 출생을 해서 1960년 89세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그때로 봐선 아주 장수한 분이죠. 이 김갑순 씨의 본명은 원래 김순갑입니다. 아주 빈농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공주 가명의 영리로 들어갑니다. 이도 아니에요. 그때는 관노죠. 노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또의 요강을 비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이 멀리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땐 아주 가기가 싫었죠. 그래서 벼슬아치들은 요강을 가지고 쓰고 노비가 그걸 비워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추면 요강이 앓기가 아주 나쁘죠. 그러면 이 김갑순은 이 소녀는 김갑순 소녀는 그 요강을 품속에 넣어서 따뜻하게 했다가 내놓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노로 있던 중에 어디 도박판에 가서 잡아라, 누굴 잡아와라. 그래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폭력배한테 어떤 여자가 강간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용감하게 구출을 해줬는데 그 여자하고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의남매를. 그런데 나중에 그 여자가 충청감사의 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와준 덕택에 하급 관리가 됐어요. 즉 영리가 됐습니다. 그전에 노비였는데 이제 하급 관리가 된 거죠. 아전이 된 거죠. 공주 가명에 아전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충청 가명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아전이긴 하지만 군에 있다가 이제 도청으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충청 감사에 친구가 찾아와서 그 감사를 만나려고 그랬는데 충청 감사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김순갑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관연한 딸이 있는데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시집 보낼 돈이 없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만나주질 않는다. 그래도 이 김순갑 이 사람은 굉장히 인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모은 엽전하고 돈하고를 그 말에 실어주면서 가지고 가서 딸을 시집 보내라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탁지부, 재정부 아주 고위 관리가 됩니다. 그 바람에 이제 김순갑을 서울로 상경시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북청 물장사 출신으로 올라와서 탁지부 대신을 하던 이용익 대감 눈에 듭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죠. 이용익 대감은 북청 물장수 출신이고요. 그리고 김순갑은 밑에 아전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이용익 대감의 눈에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침내 고종 황제까지 만나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이름을 하사를 했는데, 그전엔 김순갑이었는데, 이름을 김갑순이라고 고쳐라 해서 김갑순이 됩니다. 황제가 이름을 바꿔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여, 논산, 공주, 아산, 이런 데 군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 시기에 충청남도 평의회원, 중추원 참의,
그리고 대전에 가시면 여러분 유성온천 있죠? 유성온천을 그때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장을 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철도도 하고요. 아주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척박한 땅이 많았죠. 그래서 개간을 하거나 산지나 이런 데 개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지, 토지 등 해가지고 천만 평이 넘는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름이라 그래서 소작인인데 일반 소작인이 아니라 도마름이죠. 그 밑에 아주 굉장히 많은 그 소작인이 있게 되는데 그 마름이 40여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아주 관대하고 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를 더 많이 지어도 소출량이 더 많아도 자기가 처음에 받도록 한 것만 받고 나머지 소출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갖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 그 당시에는 구릉지가 많았다는데요. 그쪽 땅을 개간해서 굉장히 많이 사서 모읍니다. 그땐 한밭이죠. 대전의 4분의 3 가까이가 이 김갑순 씨 소유가 됐죠.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가고 철도가 대전으로 부설이 됩니다. 김갑순 씨가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굉장히 후덕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공주의 노인들이 모두 모여서 김갑순 씨한테 말하기를 영감께서 대전으로 이사를 가면 우리 공주는 망합니다 하고 만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이기도 했지만 후덕했습니다. 대전에 도청이 들어서고 철도가 부설되면서 아주 더 큰 거부가 됐죠. 부인이 10명에 달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에 체포됐습니다. 근데 위원회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풀려났죠. 그리고 6.25 때 인민군에 체포됐는데 그때 죽게 된 거죠. 근데 인민군 장교가 자기 도마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자기가 인정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풀어줬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졌죠. 1960년 89세로 사망을 했는데 장례식이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령문 구왕리 용산불악에 안장이 됐는데 그 김갑순 씨의 무덤 앞에는 복락정이라는 사당을 세우고 주변에는 아버지인 김현종 그리고 어머니인 밀양박 씨 장남 손자의 무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공주갑부 김갑순에 관해서는 1982년에 MBC에서 이걸 드라마로 했었죠. 그 당시에 탤런트 박규채 씨가 김갑순 역을 맡아서 했는데 이 사또 복장을 하고 군수 복장을 하고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유행했던 말이 모두 다 도둑놈이라는 뜻으로 그 김갑순 씨가 했다는 말로 민나 도로보데스 했던 말이 크게 유행을 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먼저 공주로 가서 김갑순 씨가 부인 10명을 데리고 살던 집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표지성만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청촌 1318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젊은이들 시설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대가 김갑순 씨가 부인 10명을 데리고 살던 그 집터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공주갑부 김갑순 옛집터. 일제강점기에 충청도 제1갑부로 알려진 김갑순의 옛집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터는요 바로 옆에 대통사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도 옛날엔 큰절 대통사지의 일부분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대통사지 당간지주입니다. 그렇죠. 이 부근에서 당간지주는 사찰의 깃발인 당을 달거나 야외 법회 때 괴벌 등을 걸기 위해 세운 당간을 지탱하는 돌기둥이다. 이 부근에서 대통이라는 글이 새겨진 기와종학이 발견되어 이곳에 대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대통사는 성황 5년 527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대통사지 주변의 산세가 어떤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혈이 얼만큼 강한지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백제 때 큰 절이었던 대통사지입니다. 지라고 하는 건 건물이 없어지고 터만 남은 것을 지라고 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자리가 큰 자리입니다. 보시면 사방에 직접 둘러싸고 저 뒤에 둘러쌌죠. 그리고 저쪽에 빨간 황토옥이 보이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그리고 저쪽하고 해서 하나, 둘, 세 군데에서 이렇게 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대웅전은 저쪽에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저쪽에. 사방 산들이 둘러쌌습니다. 저 앞에도 하나, 둘, 세 군데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저쪽 청룡 쪽으로 마치 물결처럼 수성의 형태로 해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안산이 이렇게 정면에 대를 이룹니다. 그 김갑순 씨 집이 바로 이 옆에 있는데 거기하고 마찬가지로 이 터가 굉장히 좋은 자리죠. 다음엔 김갑순 씨가 살던 터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들기만 해도 자꾸 이렇게 돌아갑니다. 상당히 강합니다. 어우. 다음엔 김갑순 씨 아버지인 김현종 씨 묘로 가보겠습니다. 김갑순의 아버지 김현종의 묘는 충남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산 72번지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인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전에는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산 주인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게 귀찮으니까 못 들어오게 이 철문을 세웠더군요. 그래서 막상 올라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산세를 살펴봤는데 그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미 이장을 해 갔습니다. 예. 파묘한 자리만 남아있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산이 뚝 떨어져서 솟아서 둥그랗게 맺혀 있죠. 주변 산세를 한번 둘러보시죠. 움푹 간 산 가운데 불룩하게 솟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계포란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자리는 웬만하면 금계포란형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붙이죠. 이렇게 둘러싸고 뚝 떨어졌다가
동그랗게 솟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자리는 금계포란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절열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절열. 절열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금계포란형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 모자에서 앞에 모표가 있는데죠. 이 절열은 바로 이 모자에 모표가 있는 위치와 같은 자리를 절혈이라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쭉 내려와서 이 앞에 맺혀 있어서 마치 모자에 모표가 있는 그런 자리와 같습니다. 절혈입니다. 이런 자리는. 여기가 묘토고요. 앞에 안산입니다. 마치 물결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토산입니다. 이 뒤에가 현무가 되는데요. 묘 뒤에 있는 산을 현무라고 합니다. 마치 큰 흙더미처럼 돼서 토산이죠. 이 앞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게 전부 다 토산입니다. 이런 것을 구성으로 거문이라고 그러고 오행으로는 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문토성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첩첩이 감았습니다. 이 뒤에도 이렇게 둥글게 거문토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앞에도 첩첩이 토산으로 둘러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으면 아주 큰 부자가 난다고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이병철 회장 생가도 이와 같이 생겼죠. 그런데 어째서 이 자리는 김갑순 씨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만 내려갔을까요? 그 부가. 그 이유는 금계포란형이 아니라 절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산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동그랗게 맺혔지만 밑으로 여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어진 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진 맥이 없으면 대부분 당대 발복해서 당대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솟아서 맺혔지만 밑으로는 이어지는 여기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맥이 없어요. 이러면 당대 발복해서 대부분 당대에 끝난다는 거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긴 용인에 있는 정몽주 선생 묘입니다. 여긴 이석형 선생 묘인데요. 여기에서부터 보면 쭉 아래로 맥이 이어져서 여기가 있습니다. 위성 사진입니다만 여기가 정몽주 선생 묘고요. 여기서부터 맥이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오죠. 이런 것을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가 있어야 이 발복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런데 김갑순의 아버지 김현종의 묘는 이어진 맥이 없습니다. 여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 발복해서 2대까지 가고 재산이 모두 흩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묘 하나만 잘 써서 김갑순 씨가 조선의 갑부가 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 굉장히 인정이 있었고 사람들한테 아주 크게 베푸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욱더 그의 발복의 상승작용이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